제가 학교에서는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, 이제 여기 한화생명 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사모분들이 뭐 MC가 닮았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닮은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색달랐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화생명 e스포츠 서포터 역할을 맡고 있는 비스타 오혜성입니다. 네, 아프리카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확실히 슈우 형을 이기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같은 팀이었어서 좀 슬프기도 하지만 네, 제가 이겨서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. 역시 베테랑 선수시다 보니까 항상 잘해주고 항상 제가 약간 제가 못한 부분을 좀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서 되게 이번에 계속 함께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. 지금 하부로요. 저는 6점? 하부는 그렇게 지금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. 그랩이요. 그랩가 잘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. 뭐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고 상대가 이제 약간 시야에 안 보이거나 뭐 갑자기 막 미니언이 뒤에 있었는데 미니언을 지운 다음에 뭐 거기서 확 보는 거나 좀 그러니까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랩 날리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라인 관리라던가 약간 저희 원딜이 어떻게 하면 포지션을 잡는지 제가 어쩔 때는 들어가고 어쩔 때는 지켜줘야 되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랑 되게 비슷한 각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. 제가 지훈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제 안에 또 다른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솔랭에타랑 인터뷰할 때랑 다르다고 다 많이 얘기하시는데 거의 전혀 그러지 않고요. 저는 항상 그대로 소심한 성격이라서, 네, 컨셉이 아니라 그런 소심한 성격이라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제가 몇 명이 왜 됐냐면, 일단은 제가 몇몇 발음을 잘 못해서, 네, 스크림 때 이제 항상 몇몇을 자꾸 발음 못해서 지훈이가 약간 놀리듯이 별명을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, 갑자기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많이 마음에 듭니다. 티아멧 팀들이요. 파이크는 라인을 못 먹기 때문에, 만약에 라인을 같이 밀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티아멧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지훈이가 제일 주도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저랑, 이제 그 다음이 기태. 이제 그렇게 칼바람을 좀 좋아해서, 네, 그렇게 주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. 일단 지훈이가 제일 최우선. 네, 저희 형이 프로게이머 한한달 정도 했다가 결과는 좋지 않아서 네 했긴 했었습니다. 아니요, 그냥 그거는 비슷한 제가 방탄소년단 B 분 팬이라 그렇게 짓게 됐고 닉네임이랑은 관련이 없어요. 형이랑 제가 학교에서는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. 이제 여기 한화생명 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사모분들이 뭐 MC가 닮았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닮은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색달랐어요. 저는 서포터 사일런스 해보고 싶어요. 약간 이제 조합을 봐야 되긴 하는데 상대가 막 이어져서 궁이 만약에 더 좋잖아요. 그러면은 막 오른으로 뭐 제가 공을 하거나, 그러니까 뭐 요네로 뭐 공을 하거나 일단 센터를 막열수 있는 그런 캐릭터 맞으면 사일런스가 좋아서 궁극기로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라인전도 해보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라인전도 그래도 괜찮게 쓰이는 것 같아서 네 사일런스를 제일 하고 싶어요. 이번에 스프링 루프는 일단
풀업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최우선 목표라 일단 풀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이번에 다음 경기 또 잘해서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겨볼 테니까 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